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그동안은 이제 바닥에서 좀 짚어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신고가 도전해볼 만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도 10%가 오른 상황이라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인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되게 컸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서비스의 결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페이코인 사용자와 가맹처가 확대되고 음원 수익까지 확대되는 것이 이제 다날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이제 4분기 다날 결제 시스템이 탑재되는 이제 싸이월드 Z가 출시된다는 점들이 앞으로의 실적 증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이제 다날 핀테크에서 이제 발행했던 이제 페이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국내 가상자산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도 지원하면서 이제 현재 가입자 수는 200만 명 정도고요. 3천만 개 이상의 이제 글로벌 가맹점을 확보를 완료를 해서 이제 향후 이제 페이코인 어플과 이제 결합을 하면 P2E와 그리고 광고 플랫폼의 역할을 양쪽 다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기반 가상자산 재테크, 거기다 메타버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제프가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 5월, 그리고 NFT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론칭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회사 자체로도 메타버스 내에서 페이코인으로 NFT를 이제 결제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회사가 이제 자동 판매기 운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올해 내 이제 200호점 출점을 목표로 이제 매장과 그리고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면서 2022년 이 자회사의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바닥에서 이제 처음 올라오는 시기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 하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신고가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장 시작하고 방송 전까지 계속 봤지만 좀 갭으로 시작을 해서 10% 가까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도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면은 사실 만 원이란 가격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1년치를 봤을 때 지금 여기 만 원에서 한번 맞고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대 양봉으로 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은 12,500원대에서 어제 이제 첫 반등을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사실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도 10%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올리는 방향보다는 원하는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이번 저점에서 한 500원 정도 이제 낮춘 12,0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다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